자, 다음은요, 이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그 며칠 전에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저게 뭐냐면 이제 윤석열 탄핵 가는데 한 명씩 더 늘려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선발대는 출발한 거예요. 그 지금 발의는 150명이면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으로 또 가능해. 네. 근데 외곽에서 때리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 뭐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 합쳐서 윤석열 탄핵 반대한 사람이 있겠어요?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지. 먼저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죠. 이랬더니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정혜전 대변인, 여러분 아마 이걸 동영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저작권 때문에 안 하려고 안 보여드리는 건데 엄청 격앙돼 있어요. 이건 말고도 뭐라 그랬냐면은, 저 자막 말고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습니까? 이런 톤으로 얘기해요. 아니 뭐 대법원 선고도 아니고 1심 판결인데 무슨 방탄은 방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란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입니다라고 굉장히 격앙된 톤으로 말해요. 왜 저럴까?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봐. 그 감정이 투영됐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야당 애들이 말이야 탄핵시키겠다 그러는데 지금 참모들 뭐 하는 거야? 격노를 하니까 저 정혜전이가 나와가지고 막 야당 엄청 비난하는데 저 지금 보는 워딩 한번 보세요. 이거 니들한테 할말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집단적인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식하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달라도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전혜전 씨의 말만 보면 저희들은 무슨 정의의 사도예요. 대한민국은 엄청 잘 돌아가고 있고 경제 성장 빵빵하고 서민들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나서서 지랄이냐? 딱 이런 태도 나는 아닙니까? 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할못이라고 봅니다. 얼굴이 저 정치 모른다고 쓰여있잖아요. 정치 모르는데 대통령실 대변인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요즘 대통령실이나 여당 측 대변인들 보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오늘 듣고 오면서 아 이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 맞나? 이거 싫은가라고 느꼈던 워딩이 뭐냐면 여당 측 대변인이 뭐라냐면 요즘 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정권 잡았습니까? 근데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당은 근데 뭐 하냐? 이게 여론에 있어가지고 저런 짓이 가장 독이 되거든요. 정치 조금만 하면 저런 짓안 해요. 야당이 탄핵을 꺼내면 쌩까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 코끼리 생각하지 마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치 모르는 대통령실의 부대도 아니야. 그냥 대변인이에요. 나와가지고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이야기는, 야, 씨발, 이건, 그 윤석열 지지율 20%가 이재명 방탄이라는 논리랑은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50대 50이면 이런 전략을 써도 돼. 윤석열 지지율하고 긍정 부정이 한 50대 50이야. 근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이슈에서, 김건희든 의료 대란이든 모든 이슈에서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20대 70이에요. 좀 넉넉하게 봐줘도 30대 60이에요. 근데 저런 이슈를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고립된다니까요. 국민들로부터. 네. 저 다시 한번 봐봐봐.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란데 이게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당은 정당의 자격 없음조차 없을 것입니다라고 바로 반사가 가능한 워딩을 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민이 불안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불안하겠지.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 그나마 좀 실력 있다는 애들은 다 나가고 저런 애들만 지금 대통령실에 남아 있다 보니까 오직 받아쓰기.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도 워딩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한데 그거 받아써서 그냥 거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나 정혜전 보고 내가 어떤 느낌 뭐 받았냐면, 하는 사람인지도 제가 이제 모르잖아요. 국회나 이런 데 출입 기자들 중에 보면 말찐들 되게 많아요. 아직은 외모 신경 쓰이는 젊은 여성 말찐 기자들 있죠. 딱그 느낌이더라고. 정치 잘 몰라.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한데 얘들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던 사람인지 전혀 처음 보는 모르는 애를 얼굴인데. 데려다 놓은 거죠. TV조선 기자 출신이네요. 에이씨, 아유, 뭐 에이 찔하시보다 못한 것들 진짜. 차라리 조정민을 데려다 쓰지 왜 그래지, 이런 씨.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 경험 많은 우리 조승래 소속 대변인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미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총선 전에 저 국민 토론회 하면서 뭐 탄핵한다고 하는데 탄핵하려면 하십시오라고 했잖아. 아니 그 딱 이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한 말이 정답이에요. 그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탄핵 관련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헌법재판관 후보한테. 탄핵이 불법입니까? 탄핵이 불법입니까? 여러분 혹시 윤석열 찍으신 분 적이 있는 여러분 탄핵이 불법입니까? 아니, 헌법에 국민한테 탄핵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왜 불법이에요 그게? 모든 법들 위에 있는 거예요. 탄핵이란 예. 행위는. 예. 저 모자란 이직들 구구들이 그렇잖아요. 박근혜 불법 탄핵이라고 하잖아요. 탄핵이 합법이에요. 얘네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나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본다 라고 몇 명이 모여서 기자회견하면 그게 지금 뭐 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뭐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그런 행동을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 아닙니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목소리가 어떤 한 세력으로 모이면 모여서 공동으로 행동하고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정책이나 제도로 만들어지고 극단적으로는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불법이에요? 저 정혜전이가 이재명 방탄 영대 빌드업이 맞습니까? 그런데 야 대통령실 대변인이 쓰는 단어치고 너무 저렴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빌드업 떨어져요 좀 기분? 뭐 명분 쌓기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하향 평준화 돼 있어야지. 아유 수준 떨어지는 것들 정말.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인홍을 만났어요. 뭐 특히 뭐 제가 강추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김종인 또 이상돈 이런 분들 만났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홍이랑 이재명 대표는 인연이 깊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우리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나 이제 단식 규정할 때 현장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기본소득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은 사람이 그러네 그러네.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꽂은 국민의힘 엑스맨. 예. 저 양반이 또 최근에 또 응급실 뺑뺑이 한번 놓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요. 사실은 둘이 만났다고 하면 뭐 셀럽들이니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묻잖아요. 이야기한 건 없다.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이런 거지. 뭔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 그냥 저 고수들끼리 선문답 같은 거죠. 지금 뭐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니까 김종인홍이 뭐 성급하게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순리대로 지나가게 둬야 돼. 그러면. 아 그러네요. 예. 날씨가 덥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선문답 같은 건데 내용은 뭐냐면 만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요. 여러분들 그 언론이 보도는 잘 안 해주는데 무슨 뭐 그 상공회의소 회장 뭐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민생에 관련된 사람들 매주 만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아니 이제 언론은 그걸 악의적으로 쓸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나는 난 숙권 준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이상돈 의원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돈 의원이 이제 언론에 나올 때 가장 분노하고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게 의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돈 의원의 주장으로는 지금 현재 의료이 의료대라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100% 다 철수하고 그러니까 원점으로 되돌리더라도 이미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수습하고 정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락에 깔린 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이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이상돈하고 만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행위만으로도 그걸 주려고 만난 거 같아요. 뭔 메시지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윤석열 그 소갈딱지에는 왠지 왕따 당하는 느낌. 내가 한동훈을 왕따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더 넓은 영역에서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한 발짝씩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봐. 고도의 심리전. 그 사람들 시선이 모아지잖아요. 김종인이 왜 대선 때도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살짝 이재명 대표를 편드는 듯한 느낌. 김종인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죠.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비대위원장을 해본 사람이란 말. 이 느낌에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생기는 이런 부분. 다르게 보면은 저는 수권 준비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지금 당원 당규 정강도도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대선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불안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그 윤석열이 저질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한겨레 단독이 있죠. 일본이 명부 안 주자 사도광산 추도식 갈 피해자 찾아 헤매는 정부 미쳤어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할 건데 뭐 이제 뭐 사도광산 저 문화유산 등재한 거 한국이 그 협조해줌으로써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뭐 추도식도 하고 뭐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명부를 안 줘.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추도식 갈 피해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정부에서 저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알려진 바로는 1600명이라고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2300명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명부를 일본 정부가 왜 못 주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유족들 중에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큰아버지가 일본에 강제동원돼서 뭐 어렵게 고생했다더라. 근데 그게 사도광산인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이 사도광산 피해자 명부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 아,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강제동원 됐다는 곳이 사도광산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이 명부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시끄러운데 명부를 공개하면은 일이 더 커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일본 정부가 안 준다니까. 아, 명부를 못 주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요. 하고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지금 탄핵 여론은 커지고 있어요. 어느 한 군데도 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저기 사람들 뭐 김종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부터 시작해서 의료인들 다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략을 잘못 구사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당 의석이 130석 정도 됐었어요. 나중에 보궐선거 등으로 당선 많이 돼가지고. 그럼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론전 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은 높아. 국회 구성이 몇 년 전에 됐기 때문에 실제 여론과 여당이 갖는 의석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론전 하는 거예요. 과반이 아예 안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막 7, 80% 올라가면 뭔가를 해내려면 여론전 하는 거거든요. 쟤네들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역대 여당 중에 가장 의석이 작아. 108석이야. 엄마 운명적이잖아. 네. 108 벗는데.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더 낮아. 근데 갑자기 야 니들이 나 탄핵한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누구 편 들어요? 민주당.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 하겠지만 20대 70인 여론전에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눈치도 없이 김건희가 나대버려요. 미친 게 아니고 난 불가능하다고 봐. 눈치 없이 법원이 김건희 이거 거의 유죄라는 느낌으로 그냥 판결해줬잖아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9일 날 체코 가서 잠시 잊고 와야지. 그 사이에 한국에서 뭐 하나 터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이 검찰 등에 이용해서 조작사건 하나 큰 거 하나 터뜨립니다. 다 조심하셔야 돼요. 응급실보다 더 위험해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